자, 3차 함수, 또 3차 함수야. 세상의 모든 3차 함수는 이걸 항상 된대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다. 0과 f'0은 서로 똑같다. 1보다 큰 곳에서는 fx가 프라임x보다 항상 크다. 그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y는 3차 함수 ax의 제곱 bx 플러스 c로 한번 가정을 해보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x제곱 2ax 뭐 처음 생각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 그냥 주어진 대로만 했어. 일단 기본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가 1이고 미분한 거안 미분한 거0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 그 b가 곧이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닐지.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그럼 b는 곧이니까 b 자리에 c를 써도 좋고요. c 자리에 b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왠지 b가 손에 착착 붙네. 자, 일단 b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는 항상 함수가 이게 무슨 소릴까? 접선의 기울기보다 함수가 더 무슨 소릴까? 좀 애매모호하네요. 아무튼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된다. 이게 언제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된다고. 까먹으면 안 돼. 가끔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b는 똑같으니까 서로 그냥 면에서 소거를 시킬 수가 있고. x 세제곱 a-3x제곱 플러스 b-2a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3차식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3차식인데 이게 x가 0이 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도 0이 된단 말이야. 그게 뭐 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역이라고 생각해 봐봐. 0, 0.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딘가는 있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면 이게 항상 0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내말 알겠니? 마이너스 1이 어디쯤 있어야 될것 같아? 이게 0이면 이게 x축이면 빼기 1이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나? 항상 0보다 크려면. 그지? 그런데 0보다 그러니까 0,0이 빼기 1이 한 여기쯤 있고요. 빼기 1보다 큰 곳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일 땐 0이잖아. 아, 이거 아까 그 문제네? 그치. 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 소리야. 아, 이걸 못 알아듣으면 이 문제 못 풀어. 이걸 알아듣는 게 아하야. 이뭐 대단한 기교는 아니고 아무튼 말을 알아듣느냐 하는 거야. 사실은 수학으로 얘기를 할줄 알고 알아듣느냐 하는 거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타고난 사람을 뭐라 할 자격은 없고 그냥 타고난 거니까 고마운 마음에 친구한테 열심히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는 갔죠? 근데 꼭 앞에서 까불면 열받죠. 근데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고마운 거지. 아무튼 됐어요. 이거 잡았어요. 0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x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최고상의 계수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본이 함수가 그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뭐 x세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란 뜻이거든요. 얘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두개 똑같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런 걸 얻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세 번째에서 마무리할까요? a 빼기 3은 1이니까 a가 4, b-2a는 x 없죠. 0이죠. a가 4인데 b가 8이네. 네. 됐다. a가 4고 b가 8이었어. a가 4고 b가 8이었어요. 됐니? 그럼 FE의 최솟값은요? 1을 8 플러스 4, 4, 16, 2, 8에
16, 8. 아, 이 괜찮다. 48쯤 나오겠네요. 마무리는 괜찮았지?